1장 12절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우리 거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이 고난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2주 전이었는데요. 아, 고난을 이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이즈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면, 그 고난보다 크면 저러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 믿음이 고난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문제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안 가지면은 문제를 가운데서 내가 눌려버리고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눌린다, 걱정이 된다, 근심이 된다, 자꾸 낙심이 된다, 자꾸 이렇게 절망이 온다. 그러면은요 믿음을 키워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야지만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서 정말로 그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환경의 어려움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내가 회사를 가도 그렇고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요. 정말로 내가 가정 안에 있어도 그렇고요. 모든 곳에서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지만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시는데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리고 정말로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믿음이 뭐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믿음은요 환경을 보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림이 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면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들이 보여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게 뭔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그냥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도 못 이기고 너무나 힘들고 삶이 고달프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막 짜증이 나가지고 막 삶이 견딜 수 없고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요 캐운슬링 하면서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그 생명이 움직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생명의 움직임에 따라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이 자꾸 지식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해서 오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그 생명이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 나에게 프레셔를 준다 할지라도 그 프레셔를 내가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도 프레셔가 나와요. 아멘. 내 안에서도요 더 큰 힘이 그 생명력이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력이 나와서 밀어당길 때에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그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계속해서 프레셔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그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됐어요 저는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의 생명을 내가 발견하고 나서는 절대로 지지 않아요. 내 안에 내 생명, 성령의 생명이 있는 한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며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잊어버린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포커스가 그것이 아니라든가 그렇게 될 때에는요 거기서 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패배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슬프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짜증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많은 고통을 받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 바로 예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예수의 생명을, 그 성령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지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을다고 계세요. 절대로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거나 슬프게 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을 또 멸시해서도 안 돼.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완전 멸시하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삶 가운데서 주어진 모든 것을 승리하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생명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생명이 움직임에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잖아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지금 유혹이 많고 미디어의 유혹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문화는 항상 나빠왔어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왕이 항상 마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려웠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니까 더 강하게 공격하는 것뿐이에요. 마귀가요.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는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과 교제하시고요, 성령님을 따르시고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귀한 열쇠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길은 열리게 되어 있고요,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맞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돼요. 성령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게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킬 수 있게끔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우리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안 들어오면 여러분 진짜 끝난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종교생활을 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종교생활을 해요. 정말 교회생활을 해요. 교회생활을.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요. 그리고 정말로 삶을 살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해요. 나름대로 성경도 좀 봐요. 나름대로 기도도 좀 해요. 그렇지만 문제는 성령님을 몰라요. 성령님은 하나의 아이디어지 진짜 내 옆에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생명력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만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양도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진정한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경건의 능력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제 혼자서 싸워봤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서 안 돼요. 여러분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지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알았어요. 신앙생활의 비결이 무엇인지. 내 자신은 내려놓는 거예요. 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는 종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요, 성령님께 완전히 기대서 성령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사로잡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럼 제가 개런티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알겠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이라는 건 기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고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 믿음으로 기대고 의지해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요 사실은요 성령이 주시는 기프트예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생명의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진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 봤는데요 이거를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큰 만큼 그만한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온 유럽에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로 그 온 유럽에 복음을 전했다는 건 뭐냐면 세상 끝까지 간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미국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미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시간에는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가 전했을 때 거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은 큰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믿음만큼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만큼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만큼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놀라웠게 이룬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웠게 이루셨어요. 근데 뭘 통해서냐? 믿음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만큼.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내 믿음을 크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의 작은 것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으면, 좋은 조건이 이루어졌으면 그걸 원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시냐?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세요. 환경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나는 좀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하면 탁탁탁 바꿔주셨으면 좋겠어, 환경을. 여러분도 그러시죠? 내가 그냥 기도한 대로 그냥 탁탁탁탁 바꿔주면 얼마나 편할까, 그러면은.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짜 얼마나 편할까. 근데요, 내가 한 가지 느꼈던 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요술장이 지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척척척척척척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뭘 하시냐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세요, 먼저. 환경에서 역사를 안 하세요.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환경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냐면 내가 불신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바꿔주세요. 내 안에를 바꿔주세요. 내 마음에 있는 것에서 믿음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믿음을 먼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 믿음이 거기 안에서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자란 만큼 어떻게 되느냐? 환경이 바뀌게 돼요. 환경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도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아들을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들을 주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그냥 안 오는 거예요, 아들이. 근데 그 기다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안 주시나 그러면서 자꾸 이러면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 계속 또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믿음이 점점점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이 점점점점 자라는 딱 자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너 됐어. 그 다음에 아들을 주신 거야.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아들을 딱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은요, 내 믿음이 거기 안에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약속을 받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내가 그 약속을 받았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쩔 때는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안 해주시는 거 감사해요. 바로바로. 왜 그러냐면요, 그랬으면 내가 타락했을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저버리고요, 하나님은 멀리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냐면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완전히 트러스트, 100% 트러스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죠.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 그 사람 믿음에 벌써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이루어주실 때는 항상 그때예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베델에서요.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 풍성하게 만드신, 근데 그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깨어지기까지, 그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정말로 이스라엘로 바뀌기까지, 야곱이요. 아멘?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성장하면서 따라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아, 그렇구나.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갑자기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내 안에부터 역사를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커가게 하세요, 자꾸. 그래서 그것만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정말로 막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냥 기도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경을 바뀌어주시지 않아요. 제가 느끼는 것은요, 내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내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DTS도 가끔 그런 얘기해요. 믿음은 뭐냐? 받침대라는 거예요. 받침대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주세요. 아멘. 받침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믿음, 그거를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이제 금요예배 특별히 나오시는 분들을 놓고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게 되시길 바라요. 아멘. 작년보다도 이번 연도가 여러분의 정말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어느 때보다도요. 저는 그게 제 프레어예요, 여러분을 향해서요.
그러면요 다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느냐예요. 받침대를 준비하고 있느냐예요. 아멘? 여러분 어쩔 때는요 우리가 기다리다가 짜증을 날 수도 있어요. 기다리다가 정말로 막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기다리다가 막 넘어질 수도 있어요. 기다리다가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아세요. 그러한 가운데서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만큼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이루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큰 믿음이 필요해요. 이제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정말로 작은 걸 원하세요? 그러면 작은 믿음밖에 안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걸 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는요 비전의 크기예요. 아멘. 여러분이 꿈을 크게 갖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도 그만큼 커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성경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믿음은 요만한데 나는 큰 꿈을 꾸고 있어. 그게 그 얘기예요. 그건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내 믿음은 요만해. 그런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건 이렇게 커. 어떤 사람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뭐냐면은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건 여러분들이 큰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그만한 믿음을 내가 소유하려면요. 그만한 어떤 부분에선 대가를 좀 치러야 돼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됐었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셔가지고 나가서 진짜 나그네 인생을 살았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장막에서 계속 살았다고요. 가나안 땅에서요. 아멘. 집 짓고 그냥 편안하게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한 대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갖는다,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거는 그만한 대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믿음, 내가 그냥, 나 믿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꿈을 크게 갖게 되시길 바라요. 저도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꿈을 크게 가지라고요. 그래서 저를 꿈을 크게 갖기로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내가 부족한 것이 있었어.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하나님 계속 믿음에 대해서만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너의 믿음을 키워나가라는 거예요. 큰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돼. 내가 말씀 봐야 돼. 기도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돼. 아멘. 그래야지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를 따라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크게 여러분들이 크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만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즘은요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믿음의 훈련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훈련 얼마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깨우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시대가 와요 이제는요 진짜로요. 인자가 올 때 믿음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를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아멘. 이때 여러분이 큰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 피우면 안 되고요.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되고요. 아멘. 그리고 정말로 믿음을 여러분들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전들이 여러분 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연도에 하나님 브레이크로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믿음의 크기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 뭐냐. 여태까지 제가 믿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오늘은 좀 다른 방면에서 또 설명을 할게요. 믿음은 뭐냐. 확신이에요. 여기서 보니까는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이를 인하여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주님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건 확신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요. 확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갖다가 확신해 내가 믿잖아요. 그러면 이루어질 걸 알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루려고 그건 확신이 아니에요. 아직. 아멘. 확신이라는 건 뭐냐면 벌써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이루실 걸 알아.
아멘. 그게 확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은요, 뭐냐면은요, 계속해서 얘기해요. 예. 계속해서 말을 해. 그 사람은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미쳤다 그래.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데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계속해서 말을 해. 예. 참 희한해. 예. 여러분, 그게 확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믿었다 그랬죠. 그죠? 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도 믿었어요. 예. 그 확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아들이 지금 없는데 아들을 주신 것을 갖다가 너무나 확신하다 보니까 확신하다 못해 그것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감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름이라는 걸 갖고 내가 아들이 없는데 내가 아들을 인하여서 찬양을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써 주셨어, 아들을.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높이는 그게 확신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확신은요, 뒤로 물러날지는 몰라요. 확신은요, 벌써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게 확신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여러분, 거기까지 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노력하는 단계면은요, 아직 조금 더 가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확신의 자리까지로 와야 돼. 이제는요, 하나님이 행하셔. 하나님이 일하셔. 그리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요. 아멘. 아멘? 그게 확신이에요. 제가 DT에서 한번 이걸 시어했어요. 근데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이디 베이커리예요. 토론토 블레싱에 가서 랜디 클라크가 기도했을 때 너가 정말로 모잠빅의 나라를 원하냐? 내가 모잠빅의 나라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먼저 제일 처음에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랜디 클라크가 눈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잠빅의 나라를 주실 건데 소경이 눈을 뜨고 정말로 귀머거리가 귀를 뜨게 될 거라고 그리고 정말로 열리게 될 거라고 말을 하면서 딱 기도를 했는데 완전히 나가잡혔어요. 8시간 동안 그 성전에 있었대요. 계속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줬는데 자기 온몸이 막 진동이 와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모삼빅으로 갔어요. 모삼빅에 가가지고 뭘 한 줄 아세요? 1년 동안요 계속 소경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소경이 난다 그랬으니까 맞잖아요. 소경을 놓고 한 명도 안 났어요. 1년 동안 매일 소경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한 명도 안 나는 거야.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1년 후에 어떤 집회를 딱 하는데 거기서 소경이 두 명이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눈이 하얘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나서 딱 보니까는요, 이게 회색으로 변하더니 밤색으로 변한 눈동자로요. 그러더니 그가 내가 보인다고, 당신이 보인다고 지금.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어떻게 1년 동안 그랬을까? 나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까? 뭔지 아세요? 확신이에요. 아멘. 환경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은 거야. 확신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확신이에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룰까가 아니에요. 확신은요, 낙심이라는 게 없어요. 확신은요,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확신을 갖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그게 확신이에요. 전 여러분의 믿음이 확신까지 오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아직도 지금 노력하는 단계고 믿으려고 하는 단계고 어쩔 때는 또 낙심할 때도 있고 맞아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확신 가운데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가 의탁한 것을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확신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로요. 첫 번째로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말씀에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물고 늘어져야 돼요. 아멘.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한 가지만이라도 붙들고요, 늘어지세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왠지 아세요? 확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이 성경 안에서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그 다음에 이거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그걸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요, 환경과 반대되는 거예요. 아멘? 예.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환경을 믿을 거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믿을 거냐, 아니면 말씀을 믿을 거냐. 아멘.
아브라함도 계속 낙심하고 좌절한 게 뭐예요? 딴 거 아니에요. 환경이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뭘 믿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 만약에 아담과 이브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으면 선악과 안 먹었을 거예요. 맞죠? 예.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더 붙들었으면요. 예. 근데 환경에 보이는 것으로 속아서 넘어간 거예요. 그쵸? 마귀가 선악과를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쵸? 여러분, 그래요. 제가 보니까는요, 옛날에 왜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딴 게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오는 거야. 아, 근데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제 그 티모빌에서 일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우리 그 EM, 그 DT에서 나오는. 그래가지고 어저께 거기를 갔어. 한국 사람들이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귀가 좀 얇아요. 분명히 그 전화를 사갖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다가 그 전화 고장이 잘 난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바로 들어와. 그러더니 바꿀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유,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저도 그 전화 쓰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 절대로 문제 없다고. 그 한 케이스에 일어난 일이지 절대로 그 전화 문제 없다고. 근데 그 너무 사람의 말을 많이 듣는 거야. 우리가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붙들으세요.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말을 자꾸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을 자꾸 듣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지 마세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도 육신적인 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멘. 예.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너 어떤 유명한 사람으로서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면 내가 받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아니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 저는요, 내 안에 정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 믿음이 정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러면요, 이 정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저는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귀 막으셔야 돼요. 아멘? 이 세상에 살면서요. 아멘? 예. 성경 말씀을 들으시고요, 믿음의 말을 자꾸 들으세요. 아멘?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드라마도 너무 많이 보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너무 많이 듣고, 사람의 오피니언도 너무 많이 들어요. 미디어를 통해서요.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봐야 돼요, 자꾸. 아멘? 그리고 성경의 원리에서 여러분들 서셔야 돼. 아멘. 그래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사람들 얘기 듣고 누가 어떻게 자꾸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아니, 저는요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아파요, 몸이.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그냥 그 병에는 이게 좋대, 저게 좋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 한국 사람들은요. 아멘. 그리고 다 해봐. 그래도 안 돼요. 자, 어쩔 때는. 그게.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아멘? 예. 네, 이게 좋대, 저게 좋대. 너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것은 전파가 빨리빨리 돼요. 근데 믿음인 것은 전파가 얼마나 느린지 몰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만 확신. 이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다.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요.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긴가민가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건 확실해요. 확실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아멘. 긴가민가 한 게 다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확실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마틴 루터도요, 로마 캐톨릭에서 그 나왔을 때, 해방되었을 때, 개혁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 사람은 멍크로서 진짜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번개가 치는 거를 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갖다가 밤새도록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다 하나님 만났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 개혁을 일으키면서도요, 자기 마음속에 갈등이 많이 왔었다고요. 그거요. 두려움도 많이 찾아오고. 근데 결국 그것을 갖다 계속 가게끔 만든 게 무엇이냐면요, 와이프가 계속 인크리지 해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 아멘? 로마 캐톨릭에서 계속 그를 갖다 핍박하고 죽인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요, 계속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야, 그냥. 아멘. 그러니까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청교도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여러분,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 끝까지 붙들잖아요. 그 말씀대로 돼요. 아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환경을요. 여러분 말씀 끝까지 안 붙잖아요. 그러면 자꾸 낙심도 좌절되고 그런 게, 그런 시간들이 와요. 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인해서. 아멘.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에서 와요.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럼 확신이 생겨요. 아멘. 옛날에 마틴 루터 킹이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흑인으로서 그냥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가 흑인을 위해서 운동을 벌릴 것인가? 자유케 하는? 아니면 그냥 목회를 할 것인가? 거기 크로스로드에 온 거예요. 결단해야 될 시간에. 하루는요, 자기 교회 빌딩에 들어갔대요, 그냥.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데 안 나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거기서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 이 사람이. 목회를 그냥 하는 것보다도 흑인을 위해서 운동을 벌리는 게 낫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서부터 그 이제 연설하잖아요. I have a dream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어요. 네. 많은 흑인들을 그런 정말로 속박해서 정말로 자유케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리고 그 운동을 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비전과 그 사람의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람 총 맞춰서 죽은 거 아시죠? 그 운동을 벌리면서 얼마나 정말로 수욕과 정말로 모욕들을 갖다가 참으면서 정말로 이겨낸 거 아시죠? 그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거기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긴가민가하면서 살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요 확실히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거 하기 원하셔. 이것을 이루기 원하셔. 아멘. 그 뜻을요 확실히 하세요. 아멘.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멘. 문제는 뭐냐면 그게 확실하게 서지를 않으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아멘. 어떤 역경이나 어떤 힘든 것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그거를요. 아멘.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했을 때는요,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기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요 확실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컨퍼메이션을 자꾸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저는요,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해서 컨퍼메이션을 몇 번이나 받았는지 몰라요. 확신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이루실 거 알아요. 아멘.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고 과정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거 알아요. 아멘. 그게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긴가민가한 삶을 살기 때문에 믿음이 안 사는, 확신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확신에 서야 되는. 저는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크든 작든 간에 항상 사람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확실히 서 계세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네. 아멘? 전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게 왜 그러냐면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 뿐만 아니라 의탁한 것을 지키실 줄 확신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요, 돌에 맞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서 또 계속 선교하고 있고 계속 복음 전하고 있어요. 죽을 뻔했는데도. 왜 그럴까? 여러분, 확신하기 때문에. 아멘.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멘. 온 유럽에. 아멘.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 확신이 오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처럼요, 삶이요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은 믿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을 향해서요. 그 확신이 와야 돼요. 그 다음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은요,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요. 아멘. 예. 네.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은 확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보니까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랬어요. 저는 그게 분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지금 내가 어지럽잖아요. 혼돈이 되잖아요.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건 내가 알아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아멘. 또 내가 딱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요 확신이 와요. 하나님은 믿음, 확신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여러분 그렇게 그냥 긴가민가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여러분을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뭐 그런 말씀이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확신시키세요. 아멘. 내가 내 인생을 살 때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확정된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요 하나님도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아멘.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확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내가 헌신할 자신이 없어. 그만큼 내 자신을 드릴 마음이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음성도 확실히 안 와요. 그냥 여러분 긴가민가하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 내가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여러분 마음이 확정이 정해. 그러면 확실하게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 결단하는 마음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자, 여기서 보니까 말씀을 지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뭘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진정한 믿음은 말씀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하고요 진짜 역동하는 믿음, 진짜 믿음하고는 구분이 돼요. 그 사람 삶을 보면 나타나요. 저 사람이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은 사람은요 말씀을 지켜요. 행함이 따라요. 순종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안 믿잖아요. 내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순종 안 해도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 그냥 지식으로만 믿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나를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잖아요. 얼음에릭이에요. 순종은요. 아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야. 없는 분이 아니야. 있는 계시는 분이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여러분이 정말로 그걸 믿는다면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를 딱 느끼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하게 돼요. 주님과 함께 대화하게 됩니다. 믿음은 오르메릭이에요. 아멘. 진정한 믿음은 그냥 결과가 나타나요. 행동으로. 아멘. 진정한 믿음이 아니면 지식이면요 그런 행동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봐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뭐냐면 진정한 믿음을 갖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은 집사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요 진짜 믿으면요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멘. 내가 믿는다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지키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진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요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내가 그걸 믿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행하지 않겠냐고요. 아멘. 문제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살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행함이 그냥 오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오르메릭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믿었다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처음에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주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으셨어요. 맞죠? 그렇게 믿으셨죠? 아멘? 그러면요 이제는요 내가 따라요 예수님을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오르메릭이에요 그거는요. 네. 내가 믿잖아요. 그거는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다시 일어나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안 보여요. 진짜로요. 교회 바깥에서도 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안 보여. 예수님을 따라서 생활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지 자꾸.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교회에서 구역이 있으니까 모이고 그냥 성역 공부 있으니까 모이고 그냥. 근데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그 생활이 안 보일 거예요. 삶 가운데서. 여러분 그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세요. 진정한 믿음은 행하게 되어 있어요. 오르메릭이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아니면요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고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니까. 아멘. 맞잖아요. 고민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왜냐면 내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막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오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거를 갖다가 부딪히고 물리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예. 절대로 주저앉아 있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따라가게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서 보니까 사랑이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사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동기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지키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믿으면 그렇게 행하게 되어 있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서부터 먼저 일어나는 일이지 밖에서 내가 어떤 거를 갖다가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삶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삶은 이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요.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키세요. 내 안에를요. 그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내 안에를요. 아멘. 아멘? 이게 거듭나서 다시 탄생시킨 거예요. 뒤집어 놓은 거예요. 옛것이 지나가게끔 만든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내가 믿게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게 되죠?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느님 말씀을 지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사랑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잖아요. 또 희생하잖아요. 희생처럼 안 느껴져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아멘? 아멘. 희생처럼 안 느껴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오늘 금요예배 나오시고 주일예배 나오시는 게 고역이야. 그런데 금요예배이기 때문에 가야 돼. 주일예배이기 때문에 가야 돼.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아 정말이에요.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기쁘셔서 나오셔야 돼. 아멘. 여러분이 정말 원해서 자원하심령으로 정말 내가 여기 이 자리에 나오길 원해.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지만 살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거라면요. 여러분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아멘? 여러분 여기 오면서 가스값 생각 안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사랑은요. 어떤 대가를 내가 치른다 할지라도 정말로 희생처럼 느껴지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자꾸 의무로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 드릴게요.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아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서브하고 일하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자꾸 되게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예요, 지금요. 첫사랑이 회복이 안 돼서 이제 의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제가 그렇더라고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의무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의무가 되면 안 돼요. 아멘? 네. 내가 원해서 하고 싶은 것들이 돼야 되지. 아멘. 그렇게 되실 거죠? 아멘? 예.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는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도 의무감으로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와 말씀은요, 아무 유익이 없더라고, 정말요. 내가 해봤어요. 오랫동안. 한 6개월 동안 해봤어요, 제가 그거를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기 전까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더 줄어야 돼, 영적으로. 더 고갈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럴까? 여러분. 네. 뭐냐, 마음이 들여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의무감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종교 생활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마음에서 사랑으로 해서 하는 걸 원하세요. 제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뭐 다 잘했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그 읽어보세요, 한번요. 내용을요.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분별하고요. 드러내고요. 그죠? 열심히 봉사하고요. 교회에서. 다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첫사랑을 잃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 촛대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사랑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저는요, 이번 연도에 우리가 다 브레이크드로 고우트로 할 거지만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사랑의 관계를요, 만드세요, 주님과. 아멘? 의무의 관계를 만드시지 마시고 율법의 관계를 만드시지 마시고요. 사랑의 관계를 만드세요, 지금요. 아멘. 오늘 이 순간부터요. 아멘. 내가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해주세요. 또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면 또 흘러들어와요, 나한테. 그러면 내가 몰입해 뜨기 시작해요, 또. 동기가 생겨요. 아멘? 계속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오늘 회복하셔야 돼요. 만약에. 아멘? 예, 자꾸 의무감으로 한다. 의무감으로 하면서 내가 더 고갈된. 그러면요, 여러분 사실요, 기도를 오랫동안 안 하다가 기도를 맨 처음에 할 때는 내가 애써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아멘. 그렇지만 사랑의 관계에서 하는 것은요, 그냥 플로우가 있어요, 계속요. 기도도 그렇고 말씀 보는 것도 그렇고 계속 플로우가 있어요. 그러면 쉬워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요 힘들어요. 의무감이 돼버려요. 예.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전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첫사랑을 회복해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기한에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